지금 한국과 일본 더 좋아져야 됩니다. 또 더 좋아지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원에서 태어나서 공사원에서 자라서 공사원에서 총각 때부터 원장을 하면서 5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사부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봤을 때 윤학자 정신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저는 윤학자 정신이 학자가 아니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그 윤학자 정신은 목포 시민이 용서하고 받아준 겁니다. 그 정신 위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운 일도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대사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 윤학자 정신을 인류 평화에 심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유엔 세계 과연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일본 애교에 하나의 기둥이 윤학자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들께 부족했던 저희 어머니를 사랑해 주시고 반세기가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따뜻하게 지원해 주시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일본과 한국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윤학자 정신이 뭔가를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23년 전 당시 일본 고지현 하시모토 지사님께서 일본 고지현에 윤학자 여사님의 충원비를 고지시 중심가에 세워주시어 그 일을 계기로 해서 하시모토 지사를 비롯하여 고지현 그 당시 의장이었던 니시모리 의장과 함께 이곳 전라남도 목포시를 자주 방문하셔서 양 지역의 친교를 계속 유지해 왔었습니다. 特に 23年前 当時の高知県の橋本知事が高知県に留学した年の記念碑を高知市の中心地に建てそのことをきっかけに橋本知事をはじめ高知県議会議長だった西森議長とともに前南木星を頻繁に訪問されて両地域の振興を維持してきた結果、いわゆる結果로 일본 고지현과 우리 전라남도가 현재 3.1을 맺게 되었고 이러한 계기로 우리 공생재단 관계가 승화되어 양 지역 간의 친교와 교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공생재단의 역할이 이 지역에서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지현과 전라남도가 姉妹都市 관계를 結び この地域間の信仰と交流までつながっており、共生財団の役割がこの地域の誇りとなっております。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가와 민족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해 주신 여사님의 헌신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때입니다. 最近韓日の関係が1965年以降最悪の関係だと言われておりますけれども、国と民族を超える精神を持たれる田内千鶴子女子の精神が本当に重要だと感じます。木保根線門은 일본과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인류애의 집입니다. 윤지호 전도사님, 지즈코 여사님, 그리고 윤기 회장님으로 이어 내려온 컨세원이 옥쪽에 다시 한번 깊은 경례를 표하며 앞으로 더욱 도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홍생복지재단 이사장 신승남, 유학자 공생재단 이사장 박종순, 유학자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회 윤기,